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이제 시즌 3입니다. 네. 시즌 3를 맞아서 제가 돈을 좀 썼습니다. 네. 돈을 어떻게 썼냐면 그렇습니다. 네, 게임이 수정됐죠. 네. 이게 뭐냐면요. 새로 DLC를 깔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트럭과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됐고요. 그 다음에 맵도, 네, 월드 맵도 넓어져서 이제 뭐지?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동유럽, 동유럽 이런 데가 다 생겨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죠. 네, 그래서 탐색되지 않은 도로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런데 막 생겼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수직은 많기 때문에 네, 이거 자, 지금 차고 볼까요? 네, 차고에 보면은 차고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업그레이드에 18만 인데, 드라이버 두 명이죠. 모집 기간 한 군데 제가 갈 거고요. 자, 일단은 트럭을 하나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별로 없으니까, 29만으로는 잘살수 없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을게요. 빌릴 수 있는 금액 10만 유로만 대출을 받을게요. 네, 10만 유로 받고 어차피 이건 루카스가 다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40만 유로 이거는 갚아버리고, 네, 이걸 갚고 새로 40만 유로를 받으면 네, 트럭을 살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루카스가 이제 빚은 다 갚아줄 거고요. 이자는 우리는 이걸 사러 가면 됩니다. 트럭을 사러 가야 되는데 트럭 딜러 벤츠 전 벤츠 좋죠. 네, 벤츠 선택한 딜러를 방문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요게 있고요. 봅시다. 오. 자, 마력 봐야 돼. 엔진 마력 421 마력. 그 다음에 476 마력. 요게 지금 500 마력. 510 마력. 598 마력. 오. 마력이 598 마력. 오, 토크. 탱크 용량 400리터, 600리터, 476마력에 600리터, 510마력에 1400리터. 와! 조금 더? 이게 제일 좋은 건가요? 자, 600마력 정도고요. 네. 근데 탱크 용량이 600리터밖에 안 되네. 좌핸들 샤시 사이. 요거 나 트럭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요게 20만 유로짜리. 이게 왜 제일 비쌀까? 사용자 정의 구성. 캐빈 제일 좋은 거고. 아, 샤시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엔진은 최고구요. 미션 색상은 뭐 이색이 좋구요. 저는 밀어? 아, 밀어 이런 건 됐어요.
아니야, 이런 건 됐어. 24만 7천 유로인데요. 사죠? 탱크 용량이 좀 작긴 한데. 잠깐만요, 요거 말고. 네, 요거 말고. 탱크 용량 많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정의 구성으로 해서. 자, 봅시다. 어, 그래, 샷시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 엔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요거로. 625마력이네요. 600마력이면 됐지. 운전석 고급형으로. 좋아요. 고급으로. 요거 색깔만 바꿀까요? 칼라를. 어, 요런 거 괜찮, 요거 괜찮네. 이쁘다. 이거는? 아, 이거 색깔을 내가 지정할 수 있구나. 어, 색을 약간 이런 색. 아니, 아니야. 하늘색. 이렇게? 오, 색깔이 굉장히, 와, 이건 뭐야? 오, 요거는? 오! 와우! 눈사람 별로야. 오! 오와! 화이트 앨범! 화이트 앨범이네요! 와, 나 화이트 앨범 하고 있는데. 아, 이거거든요, 파이어! 아, 근데 이건 너무 흔하다. 요게 더 좋네요. 데스윙이네. 자, 데스윙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대격변입니다. 요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마음에 듭니다. 됐습니다. 지금의 트럭은 여기로 확인. 됐습니다. 우와! 좋아요. 시즌3 새로운 트럭과 함께합니다. 데스윙. 네, 데스윙과 함께하는. 야, 데스윙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송업계의 대격변이 될 데스윙. 메르세데스 벤츠. 제가 옛날부터 벤츠를 좋아했죠. 크으, 끝내준다. 야, 진짜 이런 거 타면은 진짜, 와, 자신감이 생기겠는데요? 오. 잠깐만요.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뭐지? 캐빈 조정은 뭐죠? 미러를 좀 더 편하게 줄 수 있게. 거울 조정? 세트 조정. 이건 뭐죠? 아, 이렇게? 사이드 미러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굳이 사이드 미러를 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정면 보죠. 네. 됐다. 가자. 좋아. 잠깐만요. 그리고 고용해야 됩니다. 새로운 새로운 운전자를 고용하도록 합시다. 자, 누굴 고용할까요? 평가 2.5짜리 에릭. 어, 에릭 잘생겼네. 미남이네. 자, 마즈, 프레자, 샌비. 어, 여자도 있어요. 어, 로자카. 네, 조단. 네, 다 괜찮은데요. 네, 우리 잘생긴 에릭 가겠습니다. 오, 잘생긴 미남이네. 동양계 같아, 그죠?
잘생긴 에릭 가겠습니다. 좋아. 내가 예전에 타던 트럭을 줍니다. 예전에 내가 타던 트럭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너무 소지금이 많으니까요. 차고 업그레이드 한번 하죠. 네. 왜냐면 차고 업그레이드 지금 할까? 차고 업그레이드. 차고 업그레이드. 두 개의 추가 슬롯. 으아! 대박입니다. 네, 차고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돈 벌면은 자꾸 트럭을 사서 네, 새로 운전자를 고용하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이제 차고 슬롯이 5개이기 때문에 트럭을 5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외부 계약도 있어요. 왜냐면 배송시장 가는 게 낫겠죠. 지금 제 위치가 여기니까요. 어디 볼까요? 와, 스칸디나비아 번더 갑시다. 스웨덴 한번 갑시다. 스웨덴. 스웨덴 한번 갑시다. 스웨덴 좋다. 덴마크 지나서 스웨덴. 스웨덴 좋네. 그쵸? 와, 스웨덴. 스웨덴의 고트버그? 맞나요? 아무튼 스웨덴 한번 가겠습니다. 엄청난 장거리. 자, 엄청 장거리이기 때문에 음악을 다시 처음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스웨덴으로. 와, 트럭 엄청 좋아. 와, 트럭 장난 아니에요. 아, 근데 시야가 좀 좁은 것 같다. 오, 너무 빨라. 와, 차 조용한 거 봐. 네, 다 좋은데요. 네,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트 조정. 네, 기본값으로 할게요. 네, 왜냐면 안 보여요.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요. 나 파란불인데 안 가고 있어. 오, 좋아요. 오, 차가 엄청 부드럽다. 파란불. 좋습니다. 자, 라이너의 유로트럭 시즌3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즌3. 이제 올해 2015년도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2016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로트럭도 좀 보시는 맛이 있어요. 보는 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제 트럭 사진을 아주 예쁘게 잘 찍어서 그걸 좀 하려고 해요. 네, 뭐지? 표지도 좀 바꾸고.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2015년을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와, 와, 이거 GTA 느낌. 와, 진짜 레이싱 게임하는 느낌. 와, 무슨 트럭이 이렇게 빨라? 시속 100km를 그냥 넘어요. 이야.
네. 안정적인 커브. 그렇습니다. 이게 600마력이 넘어가니까 언덕으로 오를 때도 힘차게 넘네요. 이야. 마력이, 아, 이거 한, 근데 600마력으로는 좀 성이 안 찬다. 한 700마력은 돼줘야. 근데 진짜 차가 힘이 좋네. 네, 요거죠. 드디어 갑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아니고요. 잘못 들어갔고요. 역시 마력은 700마력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체감 이게 체감 속도는 GTA에서 T20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1인칭이니까. 자,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먹는 것 같아요. 오, 좋아. 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내비게이션 어떻게 없애지? 잠깐만요. 내비게이션을 없애는 키를 모르겠어. 내비 없이 그냥 딱 사진만 찍고 싶은데. 뭘까요? 어떤 걸까? 옵션. 게임 플레이. 기어 타입, 브레이크 안전성, 엔진 스타트, 날씨 조절. 아닌데? 키보드. 어딨나. 5 F5죠? F5. 네, 그런 거죠? 음흠.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아무튼 요렇게 찍으면 되겠죠. 네, 된것 같습니다. 갑시다. 네, 잠시 쓸데없는 장면이 나간거 죄송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에 있었던 재미난 일들, 혹은 2015년과 라이너, 혹은 뭔가 2015년에 의미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2015년 어떠셨나요? 아, 루카스가 6,000유로 벌어왔습니다. 2015년은 유튜브의 해였다. 그렇습니까? 정신이 없었다. 네, 뭐 항상 매년 그렇게 느끼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올해는 라이너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네. 무서웠네요 방금.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생겼죠. 아시다시피 저를 괴롭혔던 그 제 삶을 괴롭혔던 저를 괴롭혔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네, 그러해요. 왜냐면 작년 연말의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작년 연말에는 아 내년에도 연말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항상 그랬었어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 다가올 때 11월 그때쯤에 이제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라이너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한 5년 후 10년 후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1년 후도 얘기를 못했는데 네,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 라이너였는데 이제는 미래를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가 있게 됐고요. 그게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제 친구가 둘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좋은 일은 역시 라이너TV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성장을 해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네, 이렇게 돼서 올 한해 저는 물론 고군분투했지만 그래도 잘 보낸 것 같고 내년이 되게 기대가 돼요. 2016년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제 2016년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제가 2013년에 그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태에 처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지? 왜 잠을 못 자냐? 잠깐만요. 잠 좀 자려고 왔는데. 저기요. 여기 주차장 아닌가요? 맞는데? 됐다. 그렇습니다. 네, 에릭도 돈을 좀 벌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네.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 네.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좋은 일 많이 있어서 네,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2015년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그쵸? 정신없이 없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돌이켜보고 나면은 참 좋았던 한 해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해다, 이런 기분을 가져본 게 되게 오랜만이죠. 2013년 이후로요.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것이 2015년의 라이너다라고 말해줄 만한 어떤 강력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 것은 콘텐츠 제작자로서는 되게 아쉬운 일이에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됐다. 근데 올해는 제가 너무 많이 지쳤어요. 올해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고전이었어요. 정말 그 고군분투하는 한 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처럼 콘텐츠가 정말 뛰어난 콘텐츠가 많이 나와주지는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2016년은 정말 잘할 수 있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는 진짜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라이더가 됐네요. 네. 2016년 이제 병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는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됐다. 정말 너무 좋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6년에 정말 많은 활동, 다양한 활동 할 생각이고요. 건강관리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제 개인적인 것 말고는 올해는 글쎄요 게임 업계로 보면은 제법 풍성했던 한 해였죠. 네 2015년 네 일단은 이거는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다. 네, 도저히 앞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제가 좀 무리했네요. 아무튼 2015년이 게임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몇몇 작품들이 눈에 띄잖아요.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메이커, 그 다음에 메탈 기어 솔리드 팬텀 페인, 폴아웃 4, 위쳐 3, GTA 5 PC 버전.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꽤나 풍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공화유산, 스타크래프트 2 공화유산. 반면에 또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는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네, 뭐 명함이 있는 거죠. 게임 업계가 와우가 나를 또 실망시켰어. 대격변 이후로. 차가 너무 잘 나간다, 이 차는. 네, 그렇습니다. 저 운전 되게 잘하지 않아요? 같네요. 또 2015년 글쎄요 뭐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렇고 2016년이 진짜 기대가 되는 한 해예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도 많았고요. 2015년에 네. 2015년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너무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2016년이. 그리고 좋은 일들이 2016년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올해 제가 드디어 이 어떤 굴레에서 벗어났으니까 2016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저분이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데서도 출연하시는 분인데 네, 이 채팅창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사실에 망각하고 몰랐죠. 네, 지금 들어와서 네,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5년 그래요. 지금 아듀 2015 같은 느낌인데 2015년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요. 너무 정신이 없게 2015년을 살아가지고 글쎄요. 2015년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지났지?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정신없이 너무 빠르게 네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전 좀 정신이 없었어요. 1월달에 캐슬 크래셔스를 열심히 했고 네, 심시티를 되게 열심히 하던 게 기억이 나요. 1월, 2월에.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피어2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좀 게임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식좀2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네. 올해는 클래시 오브 클랜이 되게 라이너티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죠.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작년 연말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 한해 클래시 오브 클랜이 참 어떤 라이너TV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죠.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올해 초부터 좀 좋은 일들이 좀 있었네요. 올해 초에 좋은 일이 좀 있어서 네, 좀 그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GTA를 돌릴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GTA를 했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GTA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네, 제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도 되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 클래시 TV에도 합류하게 되고 슈퍼셀과도 이렇게 같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네, 그런 일들이 생겼네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참 좋은 일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올해 너무 좋았던 것은 제가 드디어 이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죠. 정말 너무 제 방송을 도와주시는 그 좋은 시청자분들을 그 전에도 만나고 있었지만 근데 그때는 멀티를 하자는 말을 제가 꺼낼 수가 없었어요. 같이 뭐 하실래요? 라는 말을 못했는데 그거를 못했었어요. 아니 지금 채팅 치시는 분들이 다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인데 그 못했어요. 왜 그 말을 못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장 두 달 후 석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멀티를 합시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1년 후나 2년 후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멀티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멀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너 TV는 좀 더 다채롭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GTA5 같은 건데요. GTA 온라인 같은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GTA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런 건 좀 가슴이 아프죠. 컴퓨터가 아마 그렇게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걸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른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큰 장점이죠. 네, 그럼요.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라이너 TV가 아마 2016년에는 진짜 제대로 정말 떠오르는 유튜버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라이너는 진짜 떠오르는 크리에이터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잠룡이었거든요. 라이너는 지금까지는 잠룡이었는데 이제 2016년에는 기어이 승천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떠오를 수 있어요. 떠오를 수 있습니다. 2016년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만 명을 돌파를 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10만 명 돌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2016년의 목표는 10만 돌파. 그것도 그냥 10만 돌파가 아니죠. 빠른 시기에 10만을 돌파하겠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빠른 돌파죠. 그냥 돌파가 아니라 빠른 돌파. 네, 이런 건 좋지 않은데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죠? 지도. 지금 우리 프랑스 여기 프랑스 네 지금 여기 프랑스인 것 같은 프랑크푸르트 독일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 어디쯤이지? 리옹 파리 그러네 지금 독일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함부르크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함부르크까지는 한참입니다. 네, 밤운전이라서 앞이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네, 10만 구독자 돌파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 2015년에 아쉬웠던 점들 다 얘기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었고 또 아쉬웠던 거는 2015년에 제가 좀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었어요. 잘 먹었어야 됐는데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2016년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하는 그런 라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엔 정말 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상하게 먹는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식사를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치킨도 한 마리 다 못 먹고요. 아이고. 치킨도 한 마리 다 못 먹고 막 이런 모듬 돈가스 이런 거 시키면은 반을 남겨요. 남기고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서. 저는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한 60% 65%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서. 제 꿈이 대식가거든요. 저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많이 못 먹어.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지 않아요? 그 왜 먹방 하시는 분들. 네,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엄청 잘 드시잖아요. 와, 저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먹지? 싶을 정도로 막 짜장면을 막 열 그릇씩 먹고 막 그러는데 오늘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른데 어떻게 그럴까?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먹방하면은 아마 도시락을 3개 시켜놓고 다 조금씩 집어먹고 끝나겠죠. 짜장면을 10그릇 시켜놓고 한 그릇도 못 먹기 뭐 이런 거. 라이너의 위대한 도전. 치킨 한 마리 먹기. 못 먹고 막 포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먹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먹지? 와, 나도 배고픈데. 잘 먹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먹는데 양을 많이 못 먹는 거죠. 와, 벤츠가 좋긴 좋네요. 내가 비싼 트럭 사길 잘했다. 130km로 달리는데 차가 흔들림이 없어. 트럭이.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600마력입니다 여러분. 620마력. 136km. 138. 오. 130km로 흔들림 없이 달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왜 에어브레이크 소리가 안 들리지? 와, 130으로 달리다 보니까 70km, 80km는
멈춰 있는 것 같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음주는 그 정말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평소엔 안 마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 많이 만나는 자리나 그런 데서 뭐 어쩔 수 없이 1년에 뭐 두어 번 술자리를 갖는 거면 몰라도 매일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 방송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할 거예요. 건강 되찾고 음주를 해도 된다고 하면은 적당히 할 생각이에요. 적당히.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2015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5년에 할 이야기들이 없으신 듯 합니다. 2015년 싸이씨가 새 앨범을 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스타일보다 좋았습니다. 데드라는 노래죠. 네. 데드라는 노래인데 그 싸이씨가 데드로 1등 하는 걸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기는 좀 좁구나. 좀 아깝구나. 얼른 해외로 가셔야지. 미국으로. 아, 건강 말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요? 아, 데디인가요? 2015년에 가장 힘들었던 거 건강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뭘까?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네, 방송 걱정, 스트레스, 어떤 컨텐츠를 할까? 이런 거. 이 컨텐츠를 왜 안 될까? 아, 네, 아프리카 방송 맞아요. 아프리카 방송이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죠. 근데 아프리카 방송이 아니면 아프리카 방송이든 뭐 다음팟이든 혹은 트위치든 간에 스트리밍을 안 하면 또 이런 시청자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요 그 병원 네 병원에서 검진이라기보다는 항상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네, 치료가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인 거 안 힘드시나요? 저는 외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안 힘들까?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마인크래프트의 올인이라기보다는 마인크래프트를 좀 많이 찍고요. 제 계획은 그거예요. 1월달에 조금 다양하게 마인크래프트를 좀 찍고 야생을
그 다음에 1월에 또 판다레인저를 좀 더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쯤 되면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제 컨텐츠, 마크 컨텐츠를 좀 찍을까 해요. 사실 우리 뿌이님, 야식님, 꼬냐기님 이런 분들이 좀 시간만 좀 되신다면은, 그리고 기꺼이 저랑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빌려 쓰고 싶은 여러분을 좀 빌려서, 아 네, 빌려서 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죠. 특히 야식님하고는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협동전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네. 모바일 RPG는 추천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은 어차피 저는 늘려야 됩니다. 라이너TV는 모바일 게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모바일 게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모바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네,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그래도 해야죠. 모바일 게임은 안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모바일 게임을 굳이 뭐 아프리카 TV로 스트리밍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라이너 TV의 정체성은요, 라이너 TV의 정체성은 종합 게임 방송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거라서. 네, 게임 외적 콘텐츠. 네. 아무튼 게임 관련된 콘텐츠는 무조건 다 할 생각이에요. 그 올드팬 분하고 잘 얘기해서 그분이 오늘 오셔서 라인레인저스 재밌게 보시다 가셨습니다. 네. 근데 전 모바일 RPG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바일 RPG는 저는 그런 거죠. 요즘 킹오파 98 UM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세븐나이츠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세븐나이츠 또 더블스크린님께서 아마 이메일로도 추천해 주신 걸로 아는데, 세븐나이츠 해볼 생각도 있죠. 왜냐면 그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그 이 모바일 게임이 궁금하니 그거를 좀 정례화할 생각이에요. 대신 되도록이면 저한테 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게임만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켜고 게임만 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하죠? 태블릿 컴퓨터? 네, 갤럭시 탭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나 구매할까 해요. 요즘 샤오미 탭이 좋다는데. 네, 패드 샤오미 패드 이런 거. 네, 아이패드도 괜찮고. 왜냐면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스택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네, 지금 제가 그 캡처보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패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이너가 바라는 것은 패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어디야?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게임에 좀 더 방송에 제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요. 이제 제가 버는 돈으로
이번에 공모전도 했었잖아요. 사실 그 공모전은 팬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이런 것도 담겨있는 거고, 정말 제가 공모전 그림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그랬는데, 네, 공모전도 공모전이고 그런 식으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게임에 좀, 그리고 방송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해요. 방송에. 그러니까 방송에 돈을 좀 투자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런 콘솔 게임 혹은 뭐 이런 게임들도 제가 되도록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도 매달 한 달에 뭐 한 10만원이다 혹은 15만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과금이 필요한 게임은 과금도 하면서. 네, 공모전은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네.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네, 상을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공정함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네. 지금 끄면 안 되겠다. 새벽이라. 그런 미명하에 제가 감히 팬들의 그림을 평가하고 누구는 상을 주고 누구는 상을 안 주는 이런 걸 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기를 공모전으로 했던 거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방송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어차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회해주시고, 네, 그리고 광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좀 누르세요. 이렇게 클릭. 네, 생각날 때마다 광고 클릭. 네, 아무튼 그걸 해주시는 걸로 제가 이제 수익을 벌 수가 있는데요. 그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서 게임에 투자를 해서 컨텐츠에 투자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보답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광고를 클릭을 하세요. 와, 에릭 돈 버는 거 봐. 역시 에릭 레벨 올랐어요. 대단한데요. 우리 잘생긴 에릭. 제가 뭐 광고한 적도 있었나요? 아무튼 어쨌든 그 광고를 앞에 광고 이렇게 달리면 클릭을 해주시면, 이걸 클릭하면 라이너가 내가 여러 번 내가 이런 걸 클릭을 해주면 라이너가 밥을 한 끼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갖고서 게임에 그 다음에 컨텐츠에 투자하도록 할게요. 2015년에 나온 게임들의 평가와 2015년 라이너TV에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묻힌 컨텐츠가 있나요? 게리모드죠. 게리모드는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아무튼 2015년에 나온 게임들 일단 드레노의 전쟁군주는 안타까웠고 공허의 유산은 만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쳐3랑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안 해봤고요. GTA5는 과연 명불허전이더군요. 네, 그걸 능가할 만한 게임을 만드는 것이 게임업계의 굉장한 큰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이번 클래시 오브 클랜 새로운 업데이트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냥 홀 내놓고 하는 플레이, 유저들이 만들었던 약간 편법 플레이보다 네, 정확하게 치고받는 걸 더 좋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묻힌 컨텐츠?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다 묻힐 줄 알았어요. 그냥 피어 묻힐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배트맨도 묻힐 거라고 생각했고, 의외로 성공한 컨텐츠가 있는 거죠. 라인 레인저스. 네, 의외로 성공한 컨텐츠가 바로 라인 레인저스죠. 저 그거 성공할 줄 몰랐는데, 그 초창기에 했던 이 모바일 게임이 궁금하니 해서 했던 것들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시작했던 건데 라인 레인저스가 의외의 성공을 거뒀고요. 그러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할 때만 해도 모바일 게임의 어떤 가능성이 있구나, 라이너가 모바일 게임으로 좀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라인 레인저스가 그 생각을 굳히게 해줬죠. 아 그렇구나, 모바일 게임이 정말 많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라인 레인저스죠.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그 야생을 할 건데 이제 시즌제로 진행할 생각도 있고 좀 다양하게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튼 마크를 확대한다는 게 제 계획이에요. 마인크래프트의 위력이 있어요.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라이너TV의 콘텐츠는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구독자와 시청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쳐줬을 때 진짜 좋은 콘텐츠를 제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게임을 해서 올린다고 전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쭈꾸루의 업로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16년 정말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 계획이 뭐냐면 한 달에 쭈꾸루 한 개씩이라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빙 쭈꾸루.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더빙할 수 있는 게임들도 많이 좀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레인저스 시즌3는 오히려 전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우리가 라인 레인저스 할 때 그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은 없어졌지만 게임성 자체는 길드레이드, 아레나, PVP가 전부 활성화가 되면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 라라디오 게스트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네, 게스트 모셔서 하는 거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요. 아 라이너 아제로스 아하 라이너 아제로스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더빙해서 올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 넣는 거죠. 그 효과음까지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거의 다 왔네요. 유후. 자 볼까? 지도 좀 볼까요? 와 지금 함부르크를 어느덧 지났습니다. 네 지금 오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어느덧 함부르크를 지났어요.
마운트 앤 블레이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게임이라서. 그럼요, 뿌이님이야말로 우리의 빛과 소금이죠. 자, 진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지금 향하고 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호, 처음 가는 길이라 저 좀 지금 당황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좀 무서워요. 2016년에 꼭 하고 싶은 거, 방송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돌파할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좀 돌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요. 2016년엔, 좀 뭐랄까. 네, 아, 정모화 할 겁니다. 네. 해야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뭘까? 사실 여자친구는 그다지, 물론 생기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16년 연애? 제 인생에 더 이상 연애가 남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회의적이에요. 내 삶에서 연애는 20대 초반에 하고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제가 곤드님이 사고 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채팅창을 올리지 않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연애는 잘 모르겠어요. 제 삶에서 연애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KFC 메뉴에 대해 만족하셨나요? 네. 야식계의 어떤 대격변이었습니다. 어떤 혼종, 치킨과 피자의 혼종이라니. 야식의 신이시여.
채팅에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당황하시나요? 네. 당황도 당황이고 좀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그걸 먹은 거 아니고요. 딴 거 먹었는데. 네. 네, 진짜 그거 먹은 게 아니고 그 타워버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꿀떡꿀떡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먹었고 배불러가지고 잠이 안 왔어. 배가 너무 불러.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KFC를 알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딜리버리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 먹방하면은 너무 얌전하게 먹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되게 얌전히 막 이렇게 어디 안 묻히고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 안 묻히고 좀 이렇게 살짝살짝 먹고. 왜 먹방은 우왕 하면서 막 와구와구 먹어야 되는데 저는 좀 와구와구 먹는, 그러니까 맛있게 먹긴 하는데요 좀 먹는 방법이 와구와구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먹방은 좀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우왕 하고 입가에 다 묻혀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요. 지금 컴퓨터도 되게 좋거든요. 지금 컴퓨터도 지금 되게 좋은 거잖아요.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고요. 마이크를 새 걸 사고 싶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좀 기계식 키보드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S4가 필요합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4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Wii U가 있어야겠네요. 네. 라이너님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뭐예요?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학원 강사가 됐던 것이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에요.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가졌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이 너무 네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때 어떤 제가 교육의 큰 뜻과 이런 걸 품고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강사였기 때문에 강사를 했었다는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겁을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야라든지 혹은 뭐 여기서 뭐 이거 못 따라오면 큰일 난다. 지금 점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날 따라오면은 뭐 너네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3월 모의고사 전부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쵸? 3월 모의고사 전부 아니고 반드시 성적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대부분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제 강의를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게다가 뭐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런 어떤 불안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는 비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원 강사는 물론 그 전에 어떤 교육 시스템 혹은 입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죠.
뭐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학원 강사가 되는 순간 제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게 좌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술을 또 많이 마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너무 그 돈벌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학생들을 어떤 그 진짜로 그 돈벌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나도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물론 인생은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저는 또 뭐야 이게? 배 타고 가요? 뭐야 이거 배 타고 가는구나. 와 이건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아닌가? 맞죠? 게이트. 저 갈매기 소리가 누가 비명 지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라이너님은 유튜브 스타로서 힐링을 주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듯 합니다. 네. 제가 힐링이 된다면 정말 좋은 거죠. 여기 아니네요. 아 이거 힐링이 된다면 진짜 너무 고맙죠. 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저한테 되게 힘이 되고 그렇죠. 아 하나를 고르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본 책, 읽은 책, 본 영화 하나를 고르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놈의 학원 강사를 해서 너무 후회를 했고 그래서 건강을 다 잃었고 그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후회한 거, 20살 때 만났던 그 여자에게 좀 더 잘해줬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소중히 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 그때 그렇게 좀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감성 젖는 이야기죠. 네.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겠지만 그냥 그때 그 시기에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것도 좀 더 많이 사주고 좀 그럴걸.
그랬던 생각도 들고 후회되는 일 많죠. 정말 후회하는 일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2015년에는 아 맞아, 이게 2015년 정리하는 특집 유로트럭 시즌 3, 유로트럭 시즌 3인데 너무 장거리를 뛰어가지고 지금 1시간 20분째 이거 맵이 늘어나니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게 맵이 늘어나니까 엄청 오래 걸리고,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DLC 사고 막 좋아했거든요. 재밌겠다, 새로운 지역이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가 새로운 지역, 여러분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와보셨어요? 예, 여기가 덴마크예요. 네, 근데 덴마크인데 이거 뭐 가는데 지금 벌써 1시간 21분째 가고 있네요. 네, 덴마크 근처에서 좀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건 도로랑 옆에 있는 나무들밖에 없지만, 네, 아무튼 덴마크, 덴마크 이제 프랑스나 그쪽으로 그만 가고 덴마크 쪽에서 좀 놀다가, 네, 프랑스 쪽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너무 장거리는 뛰지 말고 이렇게 방금 제가 거의 2000km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2000km 아까 1800km 1600이었나? 아무튼 거의 뭐 아무리 못해도 1500km 이상입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뭐 서울 부산 왕복, 서울 부산 거리를 5배 정도는 너끈하게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끄고 슬슬 준비를 해볼까요? 네, 다 온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됐다. 짜짜. 그러네요. 네, 처음 오는 길이라서. 네, 이제 진짜 50km밖에 안 남았어요. 50km도 많이 남은 거예요. 50km도 꽤 먼 건데 50km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네요. 라이너님, 인생 선배로서 새해 어린 친구들에게 인생에 하고 싶은 말? 인생에 하고 싶은 말? 그거 컨텐츠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인생에서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을 혹은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강한 의지를 갖고서 생존의 강한 의지. 생존을 향한 강한 의지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판단을 빨리 하지 마세요. 빠른 판단은 독입니다. 항상 판단 유보의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변수까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네, 판단을 내릴 때는 늘 신중해지세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나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으세요. 왜냐면 세상에 너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씁쓸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정직하시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제가 살면서 느낌 많은 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강한 의지. 여러분이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여기 어디예요? 이거 어딘데 내가 나무를 들고 온 거야? 이거 뭐하는 동네예요? 무슨 농장 같아요. 네, 해도 안 되면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야식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양한 걸 물어보고 계시는데 아 이거 참 아예 바깥으로 좀 빼죠. 네, 너무 좁아서.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의지라고 하는 거는 고집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일단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의지는 절망하지 않는 의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집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의지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고집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 위치가 스웨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받으면 이거 너무 멀고요. 7만인데 너무 멀고 스웨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리 표시가 안 나와서 네 1600km였군요. 1500 운행시가 30분 와 38시간 도로 운행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요. 요런 식으로 앞으로는 한 900km 보통 1000km 안으로 좀 네 운행을 하면서 이게 스웨덴이라고 해봤자 스웨덴이네요. 덴마크 지나서 스웨덴까지 왔네요. 네, 스웨덴 덴마크라고 해봐야
스웨덴에서 스웨덴 한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 아, 돈 주고 산 DLC 치고는 너무 적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데좀 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이탈리아.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